시민의 국회의원 선거가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 문재인 정부 장차관부터 검사장까지 출마설이 속속 제기되는 등 총선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증한 청정의약인 여수 가망만에서 여수에서 불법 방류되는 오폐수 때문에 멸치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젯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수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깨진 수박을 치우느라 1시간 가까이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 문재인 정부 장차관부터 검사장까지 출마설이 속속 제기되면서 총선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법률 지원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일찌감치 서구울로 지역구를 정하고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과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서구울 지역위원장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도 광주 출마가 예상됩니다. 광산 갑과 을 중 어느 곳으로 출마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의 출마설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안도골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광주 동남 지역구에서 출마가 거론됩니다. 여기에 광주 비엔날레 대표인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도 광주 출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중앙에서 쌓은 역량을 지역을 위해 사용한다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지역 정치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축적한 상징 자본을 환전해서 말하자면 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뛰어드는 형태로만 정치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자기 직업으로 선택하고 뛰어들려는 노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권 교체로 중앙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대거 광주로 눈을 돌리면서 벌써부터 총선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증한 청정해역 여수 가망만에서 멸치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도심에서 불법 방류되는 오폐수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여수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 여수 가망만입니다. 멸치 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도심에서 불법 방류되는 오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키며 집단 폐사를 일으킨 걸로 추정됩니다. 빈산소 그 수계를 통과하면서 죽은 개체들이 그대로 굴강 안으로 이렇게 쓸려 들어오는 바닷물이 빠진 해안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빗물이 나와야 할 우수관로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배출됩니다. 오폐수 찌꺼기가 두텁게 쌓여 뻘과 함께 썩으면서 이일 때는 심한 악취까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 FDA 점검단이 굴홍합 양식장이 밀집한 가망만에 위생 합격점을 주며 수산물 수출을 승인했지만 실제로는 오염원 차단이 전혀 되지 않은 채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패류 폐사와 노로바이러스 발생도 급증했습니다. 2년 전부터 오폐수 불법 방류 문제가 불거졌지만 여수시는 단속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퇴적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추적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이 계속 나오질 않고.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황금어장이 황폐해지면서 미 FDA 인증 취소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제시한 국제해양관광도시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어젯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사고 차량에 실려있던 수박이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깨진 수박이 도로를 가득 채워 수박을 치우느라 1시간 가까이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박들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부서진 수박의 파편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수박을 발로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1톤 화물 차량이나 20V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어요. 이 차로예요. 20V 화물 차량이 1톤 차량 후미를 추돌을 해가지고 그점에 수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돌이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죠. 어젯밤 8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 2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수박이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로를 뒤덮은 수박 때문에 약 1시간 동안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3중 추돌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오늘 광주 무등산 인근의 한 도로에서 주차장을 나서던 차량이 갑자기 건너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시 지산동의 한 도로. 카페 주차장 앞에 멈춰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눈 깜짝할 새 도로를 가로지른 차량은 건너편에 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습니다. 건너편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가로수와 보행자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40대 여성의 차량이 갑자기 인도를 덮친 건 오늘 낮 12시 20분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여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바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분들 걸어오시는데 거기를 어떻게 피한 겨를도 없이 바로 덮쳐버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 운전자는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무슨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경찰은 현재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차량 결함 여부도 면밀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지켜야 할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데요.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구영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하는 트럭이 횡단보도를 침범합니다. 위반으로 범칙 금융만원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잠시만요. 경찰이 단속에 나선 첫날 두 대의 차량들이 우회전한 뒤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반경 5m 이내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차가 운전자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애매하네. 굳이 꼭 그래야 되냐 아니냐고. 경찰은 오는 24일까지 법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운전자들의 불만 속에 개정된 법규가 빨리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0여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채 아파트를 보유하며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걸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구청장 한 명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30대 여성이 광주의 현직 구청장 한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정부 공개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만큼 3자 간 협약서를 공개해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 유치를 전담할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종임 광주광역시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이자 지역 현안인 복합 쇼핑몰과 관련한 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국가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 신속한 인허가 등 3박자를 갖춘 복합 쇼핑몰의 모형과 기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는 18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단위로 2배가 되는 더블링을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662명, 전남에서 754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1,4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5일 66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내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와 하절기 재유행 대비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포시 삼학도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5성급 호텔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학도 일원에 3,500억 원을 투입해 대형 컨벤션과 5성급 호텔, 리조트를 건립하는 유원지 조성 사업은 전임 김종식 시장 때 추진돼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행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홍률 시장이 지방선거 전부터 40년 넘게 진행된 보건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목포에 5성급 호텔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한다며 다른 위치에서 진행된다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호남 대표주자로 내일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송갑석 위원장은 민주당의 최대 정치 기반인 호남 민심의 창구로서 역할과 윤석열 정부 독주 견제에 앞장서겠다며 8.28 전당대회 호남 대표주자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호남 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전북의 한병도 의원과 전남의 서삼석 의원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하며 편의점에서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광주 금호동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하며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편의점 금고에서 21만 5천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에도 광주광역시 치평동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14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자치구별 신경제지구 신활력특구를 중심으로 한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부시장직 속에 광주전략추진단에 내일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 등을 신설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총괄할 도시공원과와 영산강, 황룡강변 Y벨트를 주관하는 수변레저 조정과 관광과 등이 포함된 신활력추진본부도 신설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는 사실상 해체하고 광역교통과와 함께 군공항교통국으로 통합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입법예고 이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임시회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조선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39억 8천만 원을 들여 조선업 신규 취업자 2주 정착금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지원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정부의 외국인 고용 쿼터를 확대하고 비자 발급 요건의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원순석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상임고문이 5.18 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해 원순석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상임고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친임 원순석 이사장은 5.18 민중항쟁 헌법 전문 수록과 5.18 진상규명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